SNT 정말 꼬꼬처럼 귀여운 친구들 나왔는데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 이리동산 초등학교 2학년 장영우입니다. 오, 우리 영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영우 옆에 우리 아가씨는요? 안녕하세요. 오빠랑 같은 학교 병설 유치원 신나는 반 6살 장영우입니다. 병설 유치원. 기억 병설 신나는 반. 신나는 반. 저는 신내림 반으로 들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니 연우양 꿈이 뭐예요? 아나운서요. 아나운서요? 아나운서요? 아 잠깐 연우양 아나운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말해주는 사람. 뉴스에서 말해주는 사람. 연우야 언니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미안해요. 무지하는 사람 됐어요. 와. 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연우양 아나운서처럼 여기에 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꼬꼬라버즈가 힘이 없습니다. AI가 터져서요. 지금까지 꼬꼬라 헤드팀은 장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경아씨 바로 공채로 뽑아야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뭐 태물이죠 태물.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아니 얘기 중에 AI가 나왔어요. 연우 그게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닭이 감기 걸린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중간에 아까 무슨 꼬꼬 할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꼬꼬 할아버지 누구예요? 꼬꼬 할아버지랑 AI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외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닭이 엄청 많은데요. 예. AI 때문에 꼬꼬가 아프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속상하잖아요. 아. 그래서 닭들한테 AI 걸리지 말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전국 양계장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화이팅. 저희 친정집이 김제용지에서 양계장을 하는데 집 근처라서 자주 가는데 아이들이 달걀 선별도 하고 날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아니 잠깐만 그럼 우리 저 닭들이 꼬꼬들이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래를 잘 부르면 잘 나을 것 같아요. 오 노래를 불러줘 닭들한테. 아니 그러면 궁금해요. 아까 노래 잘하던데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니까 좀 불러봐 주실래요? 불러봐 주실래요? 눈물은 뚝 눈물은 뚝 닭들이 듣는 겁니다. 얼싸안고 춤을 춰보자. 야 저기 아니 들으니까 우리만 그만둬야 될 게 아니라 현빈 씨도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럼 우리 연우양 노래.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사랑하기 딱 좋은데. 야 6살 그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6살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 좋은 나이. 아이고 참 대단하네. 근데 영우군은 꿈이 뭐예요? 박현빈 형처럼 잘생긴 트로트 가수요. 오. 아니 박현빈 형처럼 마침 오늘 나왔는데. 아 현빈 씨 그러면 잘생긴 눈빛 한번 만들어 주세요. 눈빛. 강렬한 눈빛. 아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9살. 네. 강력한 눈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과음한 표정인데 웃는 거 보세요. 아 정말 대놓고 웃었어요. 아니 뭐 현빈이 형한테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트로트를 잘 부를 수 있어요? 밝혀주세요. 지금 박현빈 씨 당황하셨어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얼굴입니다. 본인이 왜 잘 생기신 거 같으세요? 요즘 만나기 힘든 그 트로트 가수죠. 100% 자연산 연예인. 얼굴이 자연산이에요, 형은. 그러니까 앞으로 손 대지 마시고. 손 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건강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 그래요. 건강하게. 아니,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밝게 자라고 닭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연우 양한테 우리 또 마지막으로 뭐 한 마디 더 들을까요? 있어요. 예,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들었는데. 우리 삼촌, 외삼촌이 네. 결혼을 하는데 WA
꼬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유 귀여워. 아나운서 꼭 되세요. 너무 예쁩니다. 네. 아니 아까 저 김혜연 씨가 마이크 딱 저 했을 때 그 노래의 솜씨를 살짝 맞춰봤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신곡이잖아요. 최고단 이제 신곡인데 신곡을 따라하고 있어요. 신기해서 마이크 한번 대줘봤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하신 게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연습하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준비한 노래는 뭔지도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80-1의 4번 꼬꼬야 힘내 드립니다. 네, 하나로의 오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